약둥이 여러분, 킹아. 오늘은 대차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배를 타고 출조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항상 지키고 계시는 정용태 프로님, 언제 봐도 반갑네요. 아, 부리부리하지. QR코드 찍어주고 든든하게 라면 하나 먹어줘야죠. 오늘 탈 배는 바로 스파이더호입니다. 선장님 실력도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열정적인 분이시죠.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을 테스트할 건데요. 요즘 요즐이 틴 쓰레기 하나씩은 가지고 다닐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효과도 좋고요.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평도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쇼핑을 해야겠죠. 검색창에 틴셀 라인으로 검색을 하시면 하이테나 아스트라 라인 실리콘 홀더 틴셀, 아씨 이름이 너무 길어. 아무튼 이 제품이 있어요. 이거 원래 일반 바늘을 털 바늘로 튜닝을 하는 제품인데요.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구매했는데요. 이거는 구매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이테나 아스트라 틴셀 라인 홀로그램, 이것도 이름이 기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F타입이 틴셀기랑 같은 라인입니다. 이것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실리콘 홀더 타입 제품입니다. 3개 들어있고요. 저는 S타입으로 구매했어요. 바늘에 끼워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 실리콘의 구멍이 아주 작아요. 여기에 뭔가를 끼우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해 보이네요. 저는 스테인레스 강선 0.7mm를 준비했어요. 전 가지고 있던 거라. 다른 분들은 얇은 철사 같은 걸 활용하세요. 이거는 틴셀을 추가하기 위해 주문한 틴셀 라인인데요. 5m 감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겨 있네요. 우선 실리콘 홀더 타입이 빈약해 보여서 틴셀을 추가해 줄 거예요. 강선의 한쪽을 이 정도 구부려 주세요. 그 다음 틴셀이 묶여 있는 구멍에 넣어 줍니다. 한쪽에 잘 두시고 틴셀 라인을 약 12cm로 잘라주시고 아까 접어놓은 강선에 걸어줍니다. 이때 길이를 다르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 실리콘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짧은 쪽이 나오면 길이를 갖게 만들어줘요. 고정 방법은 얇은 합사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본드 한 방울 발라주셔도 됩니다. 근데 본드가 편하더라고요. 본드가 마른 다음 이번에는 강선을 옆에 있는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12호 핀도레를 걸어줘요. 그 다음 살살 당기면서 도레를 통과시켜줍니다. 짠! 완성입니다. 이렇게 도레에다가 튜닝을 해놓으면 어떤 애기든지 틴셀 애기로 변신을 해요. 그럴싸하죠. 요즐이 틴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네요. 틴셀이 너무 직선이면 손으로 좀 접어주세요. 틴셀을 추가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실리콘 부분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축광입니다. 사실 테스트 전날 저녁에 택배가 왔는데 5m짜리 틴셀 라인만 도착을 했어요. F타입도 아니고 T타입이 왔는데 시간도 없고 잘못 시킨 줄 알고 그냥 사용했어요. 그래서 도레에 틴셀 라인을 직접 합사로 묶어서 가져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리콘 타입보다는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네요.
낙킹하. 안녕하세요. 낙동이 여러분, 낙킹 TV를 소개합니다. 바다면 바다, 미물이면 미물, 먹기부터 시리까지 못하는 낚시는 있어도 안 하는 낚시는 없대요. 자꾸 보다 보면은 자꾸 빠져들어요. 낚시의 제왕이 되고 싶어요? 낚시의 제왕이 되게 해줘요. 낙킹 TV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삭가능. 낙킹 TV. 결과는 이른 아침에는 별로였고요. 해가 완전히 뜬 다음 반응을 했어요. 시간과 재료가 부족하여 대충 만든 느낌이 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올리는 타이밍 보세요. 잘 나오네. 틴셀이는 이렇게 좀 붙어버리네요. 스타일이 유지리 거랑 똑같은 걸로 만들어 볼까 그랬어. 그렇다고 틴셀이가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건 아니죠. 이제 비싼 유지리 틴셀 사지 마시고 틴셀 도래를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수평행기를 달아서 사용하세요. 반응 좋으면 제품으로 출시하는 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나이스. 지금은 나왔지 그냥. 틴셀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비닐처럼, 물고기 비닐처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킹빠.